스티바로티 김호중이 나오는 앨범마다 차트에 진입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12일 오늘 입대했지만 존재감은 여전합니다. 12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김호중의 스페셜 트랙 살아서가 공개됐는데요. 살아서는 김호중을 노래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팬들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담은 곡입니다. 특히 정규 앨범 발매 후 5일 만에 공개된 스페셜 트랙임에도 살아서는 발매와 동시에 소리바다 실시간 차트 1위, 지니뮤직 6위 등 각종 온라인 음원 차트 상위권을 기록하며 김호중을 향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앞서 김호중은 첫 정규 앨범 우리가의 더블 타이틀곡은 물론 수록곡까지 각종 온라인 음원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트롯계 아이돌다운 차트 줄 세우기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군 입대 전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친 김호중은 살아서 발매 외에도 오는 29일 첫 방송을 앞둔 SBS 플러스 파트너 출연과 그대 고맙소, 김호중 생애 첫 팬미팅 무비 개봉 등도 앞두고 있습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